청와대 대선 개표 조작인가요? 아, 예. 하여튼 오늘 정말 여기 광장에 나와보니까 우리 한국 다시 한번 이 세월의 슬픔을 딛고 이 나라가 아마 쇄신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동참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그 세월호 유가족들 제가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고등학교 2학년 막내가 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여행 가다가 참사를 당했다면은 내 마찬가지로 이보다 이보다 더한 행동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에 온 국민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어디서 이런 슬픔이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이 현 정부가 부정한 정권이 18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에서 부정한 정권을 만든 이후로 이 부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양 방법으로 사건을 키워갖고 이렇게 지금 사건에 사건을 덮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김장훈 과수님도 여기 오셨고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 일반인들, 목사님들 어디 계셔? 바로 옆에 지나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목사님들 아주 정말로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월의 진상이 밝혀지고 개표 조작에 이 부정한 내막들이 밝혀질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선거의 절차 위법, 쓰지 말아야 될 전산 쓴 거하고 공표적 개표 방송을 이야기하셨고 1년 동안 목사님도 이거를 개표상황표를 분석을 하셔서 쓰셨어요. 신빙동 천안건데 이게 무슨 세 가지의 그 투표 개표상황표를 한꺼번에 합친 거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이게? 예,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의하면은 투표구별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구별로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작된 자료를 돌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수치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투표구별로 공표를 해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법을 무시한 것은 불법입니다. 신당동 대투표고요? 요거부터 이건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그 제주시 개표 상황표입니다. 예, 제주시. 예. 예? 예. 제주시 개표 상황표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이 있나 그러면은 개표 상황표 이 세 개를 조천업체 타협할 투표구 개표 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포를 했어요. 예. 그럼 개표 방송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예. 개표 방송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개표 방송을 해야 위원장이 공포한 개표 상황표를 개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선거 무효요. 그렇죠. 그것만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화북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표도 20시 2분에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를 했지만은 개표 방송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표 방송이 안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가지. 조천업 제6투표구 개표 상황표도 개표 선관위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날인까지 했는데 개표 방송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검열 위원들이 다 날인했어요. 열심히 날인했어요. 자,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개표 상황표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진짜 안 맞죠.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주시 선관위 세 개가 공포로 되지 않았는데 수치가 맞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개표 방송했다는 시간표를 쭉 보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없는 게. 위원장이 공포하지 않는 없는 게 두 개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그 없는 게 두 개가 뭐냐 하니까 바로 없는 게 두 개가 이것이 바로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예. 2058명, 2129명, 2968명 이것은
이것은 없어. 없는 개표 상황표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세계 누락한 숫자 합이 아까 얼마랄까요? 5097명. 그 다음 중앙선관위 공표단위 개표 상황표를 93번, 94번을 만들어졌는 숫자가 얼마랄까요? 5097명. 이거 뭘 말하지요? 뭘 말할까요? 조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하지 않은 전혀 관계없는 조작된 자료를 쉽게 말하면 개표 방송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를 국민들이 좀 쉽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개표 상황표가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적인 문서입니다. 이 결정적인 문서가 바로 조작이 됐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조작 정권이 들어섰고 세월호 사건도 조작이 됐고 모든 것이 조작으로서 지금까지 조작의 조작으로 덮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이 국민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가 지금 해낸 이 투표소 개표에서 집중 개표에서 투표소 개표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8대 대선은 개표 조작 선거였다. 자, 서울의 경우 서초구 개표 조작입니다. 그 개표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개표 상황표를 보면은 금방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 몇 시지요? 네. 12월 20일 01시 네. 몇 분이지요? 54분. 그러고 이 투표지 분류가 끝나면은 수개표를 합니다. 2629명에 대해서는 수개표를 하고 검열 위원들이 도장을 찍고 최종 선관위 위원장이 이제 그 개표 상황표의 최종 승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투표지 분류 시간이 01시 54분인데 선관위 위원장은 01시 53분에 투표지 분류가 종료되었다고 개표 결과가 종료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공표가 53분에 됐는데 53분에 자기 글로 사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투표도 분류가 되기 전에 위원장이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투표 분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표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1분 먼저. 1분 먼저. 그러면 선관위 위원장이 술 취해서 잘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요?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됐는지 선관위원장이 술 취했는지 심해가 들어서 잘못 썼는지 이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전자개표기가 잘못 뽑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전자개표기는 정확하게 잘했어요. 자, 보세요. 전자개표기가 입력을 12월 20일 20시 01시 38분에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서 분류기로서 그것을 이제 분류를 54분에 끝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했어요. 분류기는 이상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선관위 위원장이 술 취했거나 뭔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럼 왜 선관위 위원장이 54분에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53분에 승인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일본 데이터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3월 11일 날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19일 며칠 몇 시에 그리고 후보자별로 그리고 표 몇몇을 몇 시에 개표방송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개표방송 자료입니다. 자, 그 개표방송 자료와 자기네들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 공개한 개표방송 자료를 찾아보니까 2629매 맞죠? 그죠? 2629매 맞죠? 자, 공표 시간이 몇 시에 됐습니까? 여기서는 12월
20일 01시 55분, 55분에 공표를 했어요. 개표 방송했다 그 말씀입니다. 55분에 개표 방송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54분, 소배지 분류가 54분 끝나자마자 개표 방송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5분 개표 방송이 됐으니까 위원장이 시간을 땡겨갖고, 위원장이 시간을 땡겨갖고 여기다가 그저 53분이라고 적어놓은 거요. 예?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후 개표 조작을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예 예, 그렇지. 예. 제주시 개표 방송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 조천업제 8투표구 2058매 2058매 예, 개표 방송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한 것입니다. 아, 예. 아, 아무리 없어요. 없어요. 그 이상하다 했어요. 아까 개표 방송국이 개표 방송이 안 나온 게 세 개라고 그러셨죠? 예예. 예. 그다음에 화북동 제7투표구 1723매 개표 1723매 위원장 22월 19일 20시 2분에 승인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표 사항표는 있는데 예. 1분당 데이터에는 개표 방송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천업 제6투표구 1316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개표 방송 제가 위원장이 도장은 찍었는데. 네.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살펴본 결과 이 세 개가 누락됐습니다. 네, 세 개가 누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틀림없이 세 개 누락됐으면 전체 투표수가 맞지를 않지요. 네, 안 맞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2929매 22시 04분, 22시 05분, 2968매 93번, 94번이 개표 상황표가 없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네. 개표 상황표 없는 것이 개표 방송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합산해 보니까 이 숫자가 바로 앞에 조천업 제8투표구 2058매, 화북동 제7투표구 1723매, 조천업 제6투표구 1316매, 5097매와 똑같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공포한 세계 개표 상황표는 개표 방송에 아예 누락하고 선관위에서 조작한 두 개 유령 개표 상황표를 조작해서 개표 방송에 내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수치를 맞추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는 빼고 저기서는 보태고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자기네 맘대로 넣었다 뺐다라 했다는 네. 그런 게 다행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제주시 개표 방송은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한 개표 방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하지 않는 개표 상황표가 아니고 다른 조작된 자료로서 방송이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주시 선관위 이 개표 상황표를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무효입니다. 네, 조작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 남구에는 투표수 5,007매. 예, 5,007매. 자, 그런데 이게 개표 방송에는 이 투표수가 어떻게 나왔나 하니까 개표 방송에는 49번 5,517매. 5,517매로 개표 방송에 나왔어요. 5,517매 맞죠? 네. 투표수가 몇 매인데요? 5,507매인데 개표 방송에는 몇 매로 냈다고요? 5,517매 개표 방송에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냈죠? 네? 그래서 수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차이가 났으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투표수가 5,557인데 개표 방송에는 5,517로 나왔습니다. 몇 매 많지요? 10매. 10매 많지요. 여기에서 사라진 10표가 네. 여기 지금 이거 투표 네.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10표가 사라진 10표가 네. 여기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거네요. 아,
얘네들이 다시 말하면은 5005 요게 투표수가 요게 5507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5517매를 해놓고 나니까 뭐냐 하니까 숫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도 여서 마이너스 10을 이어갖고 시간도 있어요. 23시 14분에 위원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10은 위원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일명 유령 개표 상황표라 합니다. 위원장이 공포도 하지 않은 개표 상황표를 자기네들이 공포했느냐 시간까지 이어갖고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이어갖고 전체 숫자를 맞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도 아시죠? 한마디 말해서 개표 상황표 따로 1분단 데이터 따로 있었는데 네. 이렇게 분석을 합쳐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빠지고 여기에서 네. 없던 게 네. 데이터까지 이렇게 그 공표되지 않은 시간에까지 만들어서 네. 상황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장이 마이너스 10은 위원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개표 상황표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걸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작된 자료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네. 그 무수한 그 전국에 네. 18대 대선 전국에 그런 네. 개표 상황표를 사례별로 하신 거죠? 네, 예. 서울 지역, 부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그다음 경기 인천 수원 지역, 그리고 충남 강원 지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냥 모델로만 하나하나만 제시했습니다. 그다음